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의 왕눈이 MC 아로미 리얼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미국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바뀐 점들,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로미 리얼터가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쿼런틴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쿼런틴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집 구매를 스탑하셨고요. 일단 저희가 쇼잉을 못했기 때문에 리얼터들이 네. 집을 못 보여줬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그 걱정보다는 저희가 저희 건강이나 라이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마켓이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아직도 셀러스 마켓인 거예요. 왜냐면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하시고요. 네.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집을 내놓고 더 잘 팔리게 됐어요. 아, 그래요? 희한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을 안 사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들 사신다고요? 그 점도 저희가 우려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job도 insecure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차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지만, 네. 밀레니엄 베이비들이나 이제 신세대들 분들께서 젊으신 분들은 일단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원래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큐어한 잡, 뭐 선생님이나 뭐 간호원이나 메디컬 필드나 뭐 여러 가지 잡들이 계속해서 벌이가 되고 있었고, 또 그분들은 주택 구매를 주저하지 않고 계신 걸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바빠졌고요, 감사하게도. 예. 아까 처음에 그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파시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또 이 경제가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융자, 미국은 거의 90%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안 사세요. 그렇죠. 다 이제 상환으로, 모기지 상환으로 15년, 20년, 뭐 길게는 30년까지 가시는데, 네. 이자율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바이어분들한테는, 물론 셀러스 마켓이라서 저희가 집을 뭐 계약을 하거나 오퍼를 넣을 때 깎을 순 없지만, 일단 본인들이 30년 상환 이자로 봤을 때 받는 혜택은 거기서도 몇만 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이어분들도 주저하지 않고 집을 구매하시는 마켓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집 사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적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